안녕하세요. 이곳은 제 본가가 있는 남원의 인근 송이산입니다. 지난주에 와서 얼굴 뾰족댐인 거 하나 봤는데 나도 갔는데 물론 남이 캐갔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잠깐 한 2시간 정도만 올라가서 보고 내려올 계획입니다. 아, 막 비도 와 있고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휴일인데 올라가서 한번 보고 일주일 있다 다시 올 그럴 예정입니다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쪽 산들이 아 그냥 야산이지만 엄청 가파라서 힘이 많이 듭니다. 아, 운동도 되고 근데 아 호흡이 엄청 가빠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. 아 힘듭니다. 한참 올라가야 포인트 한 세 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아 열심히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. 아, 드디어 몇 발자국만 올라가면 포인트입니다. 이쪽 쭉 포인트인데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와서 잠깐 쉬어야 할 듯 싶습니다. 아 누가 왔다 가지 않았으면 한두 개라도 나왔을 텐데 아, 과연 기대 만땅입니다. 버섯 산행 때 제일 기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. 제가 아는 포인트에 올라가고 있을 때 과연 있을지 없을지 기다리며 올라가는데 기대가 됩니다. 여기 위쪽인데 과연 여러분 어떨까요? 송이가 있을까요?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왔다 갔을 수가 없습니다. 과연 송이가 있나요? 여긴데 이쪽 하단부는 없고 여기도 송이가 나오는데 아 누가 벌써 해 집어넣고 갔네요. 예, 그죠? 안 왔을 리가 없습니다. 아, 예, 여기도 그때 제가 놔두고 간데 누가 건드렸네요. 아, 안 보여요, 안 보여. 아, 여기도 나오지도 않았네요. 여기가 송이가 나오는데, 아, 아, 얘가 최고 기대가 큰 그런 포인트인데. 안 보입니다. 아하하. 실망. 예. 없네요. 아, 누가 와서 싹 뒤집어 놓고 갔네요. 예. 뭐, 토요일 날 그럴 때 왔다 갔겠죠. 아,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아까 그 포인트 윗부분에 이렇게 송이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. 아, 굉장히, 예, 어우. 굉장히 탐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송이입니다. 와, 이거 하나만 봐도 마음이 풍족합니다. 아이고, 아, 땀 흘린 보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, 나무 뒤로 돌아서니 여기에 핀 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송이가 피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. 예. 숨어 있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는 술이나 담가야겠죠? 아 좋습니다. 예, 다시 와서 2차 포인트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. 과연 2차 포인트에서도 송이가 한두 개 저를 반겨줄지 가보겠습니다. 아, 아 이놈 송이 사냥 너무너무 힘들어요. 급경사를 올라가야 되니 아 여기 2차 포인트에 왔습니다. 여기도 이 날맹이 쪽 이쪽이 나오는데 아, 뭐 지금 당장 보이질 않네요. 아 여기는 없나봅니다. 여기는 옛날에 바위 밑으로 쭉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싹 화제 깨가지고 그대로는
바위 밑에는 송이가 나오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송이집이 안 보이네요. 그래서 부스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낌새도 없습니다. 예, 또 3차 포인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산의 특징이 송이가 막 쏟아져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씩 포인트마다 나오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잘 안 올라옵니다. 저는 운동 삼아 이렇게 왔다 가는데 뭐 와서 한두 개 캐고 따고 보고 그러는데 뭐 노동력에 비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죠. 굉장히 힘들고 꽝치고 그러니 뭐 이쪽이 송이산이라고 할 수도 없죠.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도 세 번째 포인트인데 전혀 송이는 구경할 수가 없네요. 예. 아, 여기도 한두 개씩 나와 있으면 얼마나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. 누가 송이집인 줄 알고 찔러봤네요. 여기에서 송이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. 예, 또 이쪽 부분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예, 전부 다 송이 나올 그런 포인트인데 한꺼번에 나오진 않습니다. 예, 이 산은 이제 정상 부근인데 한번 이쪽 이제 등산로에서 송이가 나옵니다. 이쪽에서 한두 개씩 나오는데 뭐 전혀 없겠죠. 이쪽 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등산하러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찾아봅니다. 아, 아무튼 오늘 와서 송이 두 개 보고 땀 흘리고 짧게 보고 내려갑니다. 그리고 또 쭉 둘러보겠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즐거운 휴일 시간 이렇게 마지막 뜻깊게 썼습니다. 감사합니다.